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데일리 김가영이고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일단 PD님들이랑 이경규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까 이진호 씨가 글을 올리셨잖아요. 근데 이게 원래 참석이 예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명단에서 갑자기 이제 안 오셨더라고요. 그 제외가 되고.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작진분들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, 그리고 이 분량 같은 걸 어떻게 하실지, 그리고 본인과 좀 얘기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, 이경규 씨도 아무래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거 우승 특전을 내걸고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또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우리 권해봉 PD님께 말씀 부탁드릴까요? 예. 우선 이게 저희가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. 지금 제가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파악 중인 상황이고, 저희 뭐 제작진들은 뭐 그리고 여기 뭐 관계자분들은 전혀 뭐 사실 네. 전혀 뭐 몰랐던 상황이고, 그래서 지금 아직 좀 파악 중이라서 네네 좀 마이크 온 김에 홍보하자면, 코미디 리벤지는 이 22명의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로 한판 뜨는 컴페티션입니다. 예, 저희 프로그램에 조금 더 포커싱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네,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여기까지인 것 같고, 이경주 씨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코미디 리벤지는 한 명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우리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순항할 예정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